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곳곳에 패여있는 이 웅덩이는 사금을 찾아 헤맨 흔적.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는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 만큼 깊고 이따금씩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는 아이들은 다시 또 땅을 팝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금을 찾는 이 아이. 사이먼! 벌써 몇 시간째 사이먼은 허리 한번 펴지 않고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역시나 운이 따라주지 않나 봅니다. 금을 찾은 적은 있어 네가? 이름 들어 이거 어때요? 안 오나 페이나? 아리딩 오니 아기나. 그리고 벌써 이야기 걸. 3개월 전에 찾았고 지금 아직 못 찾았다고. 아유 세상에. 이 의미 없는 일을 되풀이하는 건 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음식 다운 걸 먹었던 게 3개월 전. 사이먼은 가족에게 더 이상 풀만 먹일 수가 없습니다. 8살, 3살 배고픈 두 동생은 사이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보. 네. And the worst part was they lost their elder brother to sickness. And then that young one was brought up by the grandmother. Now that he has two other brothers and himself. So he has to sometime carry this last young one of 3 years to school. So 형, 형이라는 말에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사이먼. 애써 감추려 해도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 도대체 이 어린 가슴에 무엇을 묻고 살길래 형이라는 한 글자에 눈물을 쏟는 것일까요? 아빠, 잠깐 오빠를 That he said that if he would get life, he would be able to support them in school, would be able to support them in feeding.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이먼에게 형과의 마지막 약속은 지키고 싶지만 홀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것이겠죠. 사이먼은 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가방 대신 삽을 들고 학교 대신 일터에 나옵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형이 곁에 없다는 사실도 맨바닥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찾는 일도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이먼의 집입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형이 떠난 지 몇 달. 집안 곳곳엔 아직도 가장이었던 형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야? 여기? 아. 집안 한쪽엔 가슴에도 묻지 못한 형이 있었습니다. 고작 4살 차이였지만 아버지와 다름없던 형. 동생들만큼은 굶길 수 없다며 매일 아침 일터에 나가던 형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사이먼의 한마디. 우리 살아있다면 자기 좀 도와줘서 자기 학교. 아, 얘 편백이 막 온다. 학교 가겠죠. 학교 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 얘를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될 텐데. 얘 학교를 보내야 될 텐데. 아, 얘가 형 얘기만 하면 운다. 형 얘기만 하면 우는 것 같아. 하지만 매일 무덤가에 들러 메마른 나뭇가지에 물을 주는 사이먼의 그 마음을 형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었던 형도 편히 눈 감지는 못했겠죠. 걱정했던 것보다 사이먼이 형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년이 포기해야 할 꿈과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도 큽니다. 사이먼은 오늘도 어김없이 금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흙을 파내기만 몇 시간째. 손목에 힘이 다 빠질 때쯤이면 잠시 숨을 고릅니다.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이먼만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진 흙바닥 위에 무언가 흔적이 있는 것 같다 들여다봤더니 사이먼의 글씨였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이제. 사이먼이. 금캐다가 조금씩 때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못했던 속마음. 자기도 어렸을 때 한번 보고 못 봤던 삼촌인데, 네, 삼촌이 있어요. 삼촌한테 편지를 썼는데 삼촌한테 어떤 얘기를 좀 자기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삼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붙이지는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건데. 도와달라는 사이먼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거야,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사이먼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되어 가난한 우간다를 구하고 싶다는 사이먼의 꿈. 그 꿈을 꺼내볼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사이먼이 제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저금통이라고 해요. 아! 저금통이야? 봐봐. 어머, 돈 모은 거니? 이거 모아서 학교 가려고? 응.
자기 먹을 것을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1,2,3,4 900실링이니까 한 280원 정도 모은 거예요. 근데 대략 쌤은 한 6,000실링 정도면 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6,000실링이? 네. 그래. 네가 얼마나 학교 가고 싶었는지 알겠다. 여기 가득 채우면 학교 가겠다 너, 그치? 그냥 말로만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서. 이게 사이먼 저금통이에요. 사이먼이 학교를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데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책 사고, 물론 앞으로 좀 필요한 게 있겠지만 교복도 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정말 3,000원. 우리가 커피숍 가서 먹는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사이먼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모은 돈이 400원 정도를 모았어요. 이 아이가 이걸 채우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커피 한 잔 아끼면, 정말 커피 한 잔만 아껴도 이 아이 여기다가 가득 채워서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자판기 커피를 먹고 학교를 좀 보내주면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귓가에도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이먼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사이먼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이들을 가난에서 구해낼 힘이 바로 당신에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